이런 공책이 얼마나 쌓여야 장인어른을 쉬게 해드리고 혼자서도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걸까? 어부들 또 발이 묶였다. 이제 제가 제일 아깝던가 요즘은 어차피 주는 대로 묵어야지. 보통 오면은 단녀 안약하면서 커피라도 바로 끓여오고요. 그래. 저서 뭐 용기 달았는데 오늘 뭐 교육 받아야 된다면 저 누구 저기. 뭐 오늘 교육 있다면서요. 그게 뭐예요? 안 했지? 한번 갔다 올게. 그래 가봐라. 지금 복귀에 관한 뭐 어민 교육이 돼 오늘. 어민 교육이 있는 날 어머니 댁으로 통지서가 도착해 하마터면 참석을 못할 뻔했다. 다행히 늦진 않았다. 울릉도 바다를 누비는 노련한 어부들이 거의 모인 날 대부분 오징어를 잡는 선배들이다. 여기서 식별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울릉도 새우잡이 명맥은 신참 어부가 잇고 있다. 맞아, 전부 다 뭐 저희 아버지 친구분도 계시고 친구 아버지도 계시고 거기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. 여기 오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조금 주눅 들어 있고 또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어.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부의 길.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. 며칠 후 KBS